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인육을 주식으로 삼았던 손이빈 일가. 15세기 무렵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밀가를 거닐고 25년간 3천여 명을 살해해 인육을 식용으로 살아온 식인마 가족이 있습니다. 이 일가족은 결국 48명 전원 능지처참 또는 화형을 당한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손이빈. 그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시골에서 136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난폭한 성격의 게으름뱅이였던 손이는 일할 나이가 되자 지루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싫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과 성격이 비슷한 여성을 만났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살기로 한 집은 일반인들이 보통 거주하는 집이 아닌 1.6km 이상이 되는 거대한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 동굴의 입구는 현재 사우스 에어시아이어라고 불려오는 갤러웨이라는 해안에 있었고 썰물 때는 가늘고 긴 모래바닥이 마치 정원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가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산적인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소니는 여행자들을 습격해 빼앗은 금품으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근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골라 인적이 드문 곳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하자는 계획이었죠. 이미 이전부터 이런 생활을 하고 지내왔지만 손이는 간단한 여행객을 덮쳤으며 잡히지 않으려고 반드시 그 여행객을 살해했습니다. 여행객의 소지품은 모두 동굴로 가지고 갔으나 손이가 노렸던 것은 오직 현금뿐이었죠. 보석과 시계, 의류 등은 팔면 돈이 될 순 있지만 그걸로 인해 꼬리가 잡힐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내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과 당국에서 조사가 실시되기도 했으나 손이 빈가가 살고 있던 동굴은 끝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동굴에서 생활하는 부부가 있어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고 있는 것이라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덕분에 손이 부부의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부인은 동굴 속에서 차례차례 아이들을 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는지 남자아이 8명, 여자아이 6명을 낳았고 그것도 모자라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바로 근친 상간이었죠. 그 근친 상간을 통해 남자아이 18명과 여자아이 14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이빈 일가는 48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대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식량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가 싶더니 다음은 동굴 속에 넘쳐나는 포획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으로 바꾸어 보려고 고민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가서 조심스럽게 약간의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물물교환을 하기도 했으나 이 너무나 막대한 양의 포획물들을 매번 이와 같이 반복하면 눈에 너무 쉽게 띄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번 반복해서 작물 처리를 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의심을 받게 되자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해 다음부턴 교환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니의 자식들은 동굴의 생활에서 그 어떤 의심도 그리고 부족함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침입자를 지키는 동안 신체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손이빈 일가에서는 강도 살인, 인육들은 생활의 습관이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빈 일족은 대식구를 형성했지만 그들만의 룰이 있었고 그 룰은 잘 행해졌습니다. 바로 서로를 잡아먹거나 해치는 일은 일체 금지였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원시적인 회화 정도밖에 사용할 줄 몰랐으며 어린아이의 지식은 일반 아이의 지식과는 다르게
살인과 인육의 해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가공 기술 등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가족 이외의 인간이 식량으로서 살해되어도 조금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상태였죠. 어느 정도 성장한 자식들은 유괴와 살인을 돕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일족의 가업 규모는 확대되어 갔습니다. 살인과 유괴의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 속에서 녹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빠르고 원활하게 실행되게끔 그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을 집단으로 마치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맡아 움직이고 습격하고 살해, 해체하여 순식간에 식용으로 가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인지 50여 명의 가족들이 줄기차게 먹어도 굶주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족은 소금에 절였던 인육을 다 먹지 못해 썩어서 버려야 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굴주의를 어슬렁거리는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조사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몇 명인가 그들의 존재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근처에 접근해 그들을 살폈죠. 그리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접근한 결과 살해되어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점차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늘어났으며 당국도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범인 체포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행방불명자의 발자취를 쫓는 수사 방법은 별로 진전이 없어 어려웠으며 죄 없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사형당하는 등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결과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소니 일가는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동굴 속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이 동굴까지는 수색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한 채 몇 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일족의 범행은 해가 지남에 따라 더욱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6명 이상의 남녀 단체 여행객들을 그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격은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손에 벗어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범행 수법은 통상 강도와는 전혀 다른 레벨의 수준이었고 급습을 당해 도망치려고 해도 이미 주위엔 매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은 전혀 불가능했죠. 이처럼 철저하게 몇 년 동안 범행 사실을 숨기고 무참히도 살해를 저지르던 손이빈 일가는 딱 한 번의 실패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좋지 않은 타이밍과 더불어 실수로 인한 실패였는데요. 손이빈 일가가 도굴에서 생활한 지 25년이 되는 어느 날 밤, 손이 일족은 근처 마을 축제에 참가한 후 말을 타고 귀가하는 어느 부부를 습격했습니다. 공격 부대가 먼저 여자를 잡았고 다음에 남자를 말에서 끌어내리려고 다투고 있는 사이 앞서 공격 부대는 이미 잡은 여자의 내장을 꺼내고 인육을 해체해 동굴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이러한 잔인한 광경을 목격한 남편은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없이 발버둥 치기 시작했고 이에 소니 일가의 몇 명이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같은 축제에서 돌아가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된 소니 일가는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했고 공격을 중단한 후 절단한 여자의 시체를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동굴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소니 일족의 처음이자 마지막 최대의 실패가 되었죠. 이소니 일가의 손에서 살아남은 남성은 곧 글래스고의 최고 행정관에 안내되어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장관은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죠. 곧 장관은 오래전부터 추적해온 그 집단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에 최고 행정관은 스코틀랜드의 왕에게 직접 이 일을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보고를 받은 스코틀랜드 왕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400여 명의 무장군대와 다수의 수색견을 동반해 갤러웨이 지역으로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의 왕, 장교, 수행원 일동과 피해 지역의 민간인에 의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식인 범죄자 집단 색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대는 처음 갤러웨이 지방과 해안 지역 전체를 조사했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색견을 데리고 해안을 수색하던 대원이 침수된 동굴 근처를 지나려고 할 때 개가 무엇인가 냄새를 맡아 으르렁거리고 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색견은 점점 격렬하게 짖어대며 침수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개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란 것을 느낀 수색대원은 직감적으로 여기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했고 개를 쫓아서 혼자 들어가게 되면 곧 이 식인 집단과 조우하게 될 것을 염려한 그는 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집합한 수색부대는 횃불을 준비해 동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리저리 미로와 같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인 일족이 사는 동굴 제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들의 거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굴의 벽에는 절단된 인간의 손발과 몸체, 남성과 여성의 고깃 덩어리가 마치 푸죽간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여기저기 엄청난 양의 인육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장소에는 여행객들에게서 빼앗은 귀금속과 의류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한 구멍에서는 25년간 대가족이 식량으로 인육을 먹고 버린 엄청난 수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색대 일동이 동굴 속으로 진입해 들어갔을 때 손이 일족 전원이 동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족들이 도망을 가려고 저항하며 싸울 태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아무리 흉악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400여 명 이상의 군대를 상대로는 이길 수 없었으며 동굴의 입구는 이미 무장한 집단에 의해서 봉쇄되어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잡히게 되었죠. 오랫동안에 걸쳐 살인을 일삼으며 게다가 인육을 주식으로 하며 살아온 동굴 속의 증거를 보고 알렉산더 손이빈 일족에 대해서 사람들은 증오심을 표출하게 되었고 보복을 해주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식인 일족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동정하지 않았으며 손이빈 일가가 저지른 죄는 사법의 판단 한계를 초월하라는 극악 무도한 악마의 소행으로 재판에 가치도 없다고 결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불쾌한 근친상간의 결과물인 일족에게 자비는 있을 수가 없었고 어떠한 정의에 준하는 재판 또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독적인 판결에 의해 전원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고 다음날 곧 전원이 사형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희생자를 조각내 자른 것처럼 남자들은 잘게 잘려 죽게 했고 여자들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누구 하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인육을 주식으로 삼았던 잔인한 손이빈 일가. 마치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같지만 혹시 모르죠. 어디선가 또 이와 같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을지도요.